나 오늘 밥 안 먹으려고. 무슨 컨셉이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는 루지한테 뭐야 이 형? 이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도겸이에게 나 오늘 밥 안 먹으려고 라는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도전! 아, 도겸아. 오늘 끝나고 가가지고 저녁 먹어야 돼. 아, 나 이거 오늘 저녁 안 먹을래. 아, 성공! 네, 12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네, 일단 성공했으니까 끝! 네, 제가 도겸이를 너무 빨리 성공시키는 바람에 한 명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이한테 싫어요, 싫어요라는 말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싫어요. 준아, 형이랑 같이 형이랑 같이 한번 춤 한번 출까? 갑자기 춤 한번 출까? 무슨 춤이야? 그럼 형이랑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 무슨 노래? 너무 상당히 협조적인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원래 준이의 성격을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상당히 협조적인데. 아, 준아. 아, 이러면 약간 힘들어지는데. 뭐야? 뭐야? 크게 소리 한번 질러줘. 아! 상당히 협조적이네요. 뭐야? 아, 이러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컨셉이야? 아, 지금 53초가 지났는데. 무슨 컨셉이야 이거? 누나 사랑해. 아, 뭐야? 아, 오늘 이거는 약간 실패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아, 준이가 싫어요를 말을 해야 하는데 아, 너무 협조적이었어요. 형 싫어하면 그냥 맛이 없는 거지. 아, 원래 너 맨날 싫어요 막 맨날 이러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 왔는데 아, 실패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도겸이만 성공한 걸로 끝.